감기 걸리면 오래 가거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배가 불러서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아, 일단은 이번 저희 콘서트의 테마가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사계절. 가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계절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다들 뭐 이제 그 계절마다 하나씩의 그런 추억거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아껴두고 계신 분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가슴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다들 그 소중한 추억거리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요,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곡은 김광진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만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오 사랑아 사랑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나를 견뎌와
너희 맘만 가져.